확장돼서 그림책 팟캐스트 작업은 안 하고 수다 떠는 사람들입니다. 월 2회 비정기적으로 팟빵에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이나 팟빵 댓글로 소통하실 수 있어요. 댓글을 써주시는 분에게 그림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댓글이 좀 뜸합니다. 여러분의 댓글, 좋아요는 작수사의 힘입니다. 우선 멤버들이 인사를 하겠습니다. 감기로 목이 집 나갔다 귀가한 김공공입니다. 안녕하세요, 수문곰입니다. 안녕하세요. 다람다람다람다람쥐입니다. 막말토끼입니다. 오늘은 연중 특집 기획 계절 그림책 그 마지막 겨울편입니다. 손이 시려워 꽁! 발이 시려워 꽁! 겨울바람 때문에 꽁꽁꽁! 이번 옛날 사람 옛날 사람 부끄러워지라 이번 겨울 그림책은 다람쥐가 준비했습니다. 다람쥐의 선정의 변은 책 속의 이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마리게리트 할머니의 크리스마스, 그다음에 눈 행성, 여우의 정원, 그다음에 눈이 그치면을 소개하겠습니다. 멤버들이 책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마르게리트 할머니의 크리스마스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책은 2014년에 볼로냐 아동 도서전에서 나가치상을 받았고, 박수를 한번 쳐주시고 대단한 책이죠. 2014년에 시공사에서 출판되었습니다.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눈 덮인 아름다운 마을에 마그레리트 고댕 할머니의 집 풍경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혼자 사시는 마그레리트 고댕 할머니는 밖에 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크리스마스인데도 불구하고 할머니는 집에만 계십니다. 자식들이 크리스마스를 같이 보내려 해도 할머니는 늘 같은 말만 되풀이합니다. 너희끼리 재밌게 놀아라. 내 걱정은 하지 마라. 예전에는 할머니도 온 가족을 초대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곤 했지만 손이 떨리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그 일도 그만두었습니다. 남편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고 단짝 친구도 이웃들도 하나둘씩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곧 자신이 차례가 올 거라 생각한 할머니는 세상 모든 것이 두렵습니다. 몸도 점점 움직이기 힘들어지고 자신의 일로 자식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할머니는 집에만 계십니다. 외출은 꿈도 꾸지 않습니다. 올 크리스마스도 할머니는 배달 음식과 함께 집에서 TV를 보며 지내려 합니다. 배달 음식과 와인 한 잔을 보며 TV 앞 소파에 자리 잡은 그때 끼쾅! 그리고 띵동! 할머니 집 초인종 소리가 납니다. 할머니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합니다. 불길한 생각이 듭니다. 아휴, 저승사자가 온 건가? 이제 내 차례인가? 그때 밖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할머니는 밖을 살짝 내다봅니다. 자동차 한 대가 눈더미에 박혀있고 그 차 안에는 여자와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할머니의 집 앞에 있는 사람은 아마도 아이들의 아빠겠죠? 혹시 집을 털러온 가족 일당이 아닐까요? 할머니는 별의별 생각을 다하며 이내 현관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남자는 견인차를 부른다며 전화를 빌려 쓰고 돌아갑니다. 휴, 다행입니다. 할머니는 다시 자리로 돌아와 앉았을 때 띵동 하고 현관 벨이 또 울립니다. 이번에는 아이와 엄마가 할머니의 화장실을 빌려 쓰고 돌아갑니다. 이제 할머니는 TV가 재미없습니다. 집 앞에 마당에 눈에 처박혀 크리스마스를 맞이한 낯선 가족이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주섬주섬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할머니는 이 낯선 가족들과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혹시 크리스마스를 방해한 가족을 혼내진 않을까요? 내년에도 할머니는 혼자 있게 되는 건가요? 늙는다는 것에 깊이 생각하게 된 아름다운 영화를 보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는 책 마르그레트 할머니의 크리스마스였습니다. 막말토끼가 눈행성을 소개하겠습니다. 눈행성은 김고은 작가가 쓰고 그린 한국 창작 그림책이에요. 책 읽는 곰에서 나왔죠. 시작은 그냥 동네에서 시작돼요. 눈이 골목길에 너무 많이 와가지고 나란히 이웃한 김씨 아저씨랑 이씨 아저씨가 서로의 집 앞으로 눈을 막 쓸어내요. 그러다 막 서로 이제 씨름을 하는 거죠. 짜증을 내고 막 그러면서 막 네가 더 치워, 네가 더 치워 이러고 싸우다가 김씨 아저씨가 먼저 눈을 슬쩍 굴렸어요. 또 이씨 아저씨도 눈을 좀 슬쩍 굴렸어요. 그랬더니 눈이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두 눈이 찰싹 달라붙었어요. 그래가지고 떼굴떼굴 또 굴러가면서 온 동네를 휩쓸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구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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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구르다가 점점 커져서 눈 행성이라는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눈덩어리가 된 거예요. 계속 눈 행성은 굴러다니면서 이제 동네를 휩쓸고 다니는 거죠. 눈 행성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서 뭐 신문에서도 뭐 떠들어대고 뉴스에서도 떠들어대고 외계 생명체가 온 거 아니냐 뭐 이러고 뭐 지구가 이제 멸망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러면서 이제 난리들을 치고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나타나서 어떻게 하면 이 눈 행성을 녹일 것인가 막 연구도 하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니까 목사님, 신부님, 수녀님 다 모여가지고 또 막 기도를 하면서
하면서 이 지구에 이 눈행성을 없애주시고 뭐 해도 꿈쩍도 안 하고 급기야는 이제 군인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포탄을 쏘면서 눈행성을 망가뜨리려고 하지만 꿈쩍도 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아 이렇게 지구가 망하나 보다 그래가지고 어디든 도망가자 하면서 뭐 하늘이나 바다나 뭐 도망가려고 막 해침을 꾸리고 난리가 났죠 이제. 아 근데 이제 애들이 엄마 아빠가 다 도망가자 그러니까 아, 가기 싫은데 하면서 어느 날 놀이터로 한 둘이 모여들었어요. 그러다가 애들끼리 속닥속닥속닥속닥 좋은 생각이 났어 이렇게 속닥속닥 하면서 애들이 뭔가를 가져와요. 다 집에서 어디 동네에서 뭘 주워가지고 가져오는데 다 기다란 거예요. 사탕 막대, 아이스박 막대, 연필, 차, 우산, 장난감, 칼, 장난감, 총, 로봇 팔다리, 의자 다리, 식탁 다리, 온통 기다란 물건들이에요. 이걸 가지고 과연 무엇을 하려고 할까요? 알아맞혀보세요. 사서 보세요. 아이들의 그 천진난만한 그러면서도 과학적일 듯 비과학적일 듯 이 해결책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한번 알아맞혀보세요. 이따가 설명해드릴게요. 어차피 밝혀진다 결말. 아이들의 그 순수한 힘이 지구를 구한다는 SF 판타지. 뻥당. 뻥당한 그런 그림책이었습니다. 다음은 여우의 정원, 카미유 가로시의 여우의 정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엄청 예쁜 책이에요. 저는 이 책의 표지를 딱 봤을 때 뒤도 안 돌아보고 책을 샀습니다. 오랜만에 나온 사진 그림책인데 사진이라는 생각보다 종이 인형 극장처럼 겹의 레이어를 쳐가지고 그 공간감이나 깊이가 그림 못지않은 그런 책인데 이야기는 굉장히 단순해요. 한 여우가 눈이 굉장히 많이 내린 산에서 눈을 헤치면서 마을로 내려옵니다. 마을의 사람들이 이 여우를 막 경계해요. 집 앞에 오는 거를 막 쫓고 그러다가 여기저기 내쫓기다가 여우가 겨우겨우 어떤 한 집의 온실에 자리를 잡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그 집에 아이가 봐요. 아이가 그걸 보고 바구니에 뭔가를 담아서 슬금슬금 그 뒤를 쫓아서 가니까 여우가 이제 있는 거예요. 사실 뭐가 이렇게 지나가는지 잘 몰랐었거든요. 그러고서는 걔한테 그 바구니를 멀찍이미 탁 놓고 방에 돌아와서 잠을 청해요. 바구니를 들고 갔을 때 여우가 이렇게 새끼들이 있는 게 그림에 보이거든요. 아이는 아마 그 새끼들도 봤을 거예요. 아이가 잠든 사이에 여우 엄마와 아기 여우들이 온실에 있는 꽃을 각각 하나씩 꺾어가지고 아이의 방에 이렇게 장식을 해주고 아침이 됐을 때 떠나요. 그리고 아이는 아침에 일어나서 여우들이 선물해준 거를 발견을 하죠. 아주 되게 단순한 내용인데요. 사실 뭐 몇 가지 되게 웃기는 포인트를 발견하기는 했는데 그거보다 이 작가가 나이가 좀 어려요. 82년 생이거든요. 프랑스. 안 어려요. 아 그래? 아, 벌써 그렇게 됐나? 한참 일할 때고요. 그 그래픽 아트를 공부를 했는데 오, 일러스트레이션 작업을 하면서 장난감 회사에서 또 일러스트레이션 일을 했다고 하는데 공식 홈페이지 가서 쭉 보니까 그 레이어가 있는 카드 같은 거 있죠. 카드 일러스트레이션 같은 것들을 작업. 카드 입체식으로 된. 그런 거 작업을 되게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좀 더 자기의 일러스트레이션 스타일을 디벨롭을 한 것 같고요. 자기소개를 되게 재미있는 걸로 했는데 이게 프랑스 말로만 돼 있어가지고 영어 번역을 아무리 돌려도 정확한 번역이 안 돼. 근데 상하이의 기쁨이라는 오칠한 오리를 먹어치우는 동안 물을 잃어버린 지 얼마 안 된 화요일에 엄마가 걔를 낳대. 그러니까 뭔가 판타지스러운 자기 탄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도대체 상하이의 기쁨이라는 오칠한 오리를 먹는다라는 게 그녀의 어떤 덕도 아니고 상하이 덕. 그거는 상하이의 기쁨은 맞아. 딜라이트 오브 상하이라고 돼 있더라고. 그래서 그 자기의 판타지가 되게 있고 자기가 또 어렸을 때부터 죽은 고양이에 대한 이야기를 막 지으면서 형제 자매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대.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를 되게 좋아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원래 되게 천진난만하면서 살짝 판타지를 좋아하는 요런 이렇게 일상의 요런 사이에 있는 공포나 두려움이나 혹은 그거에 대한 즐거움을 막 갖는 이야기를 좋아하고
1000권에 이르는 책을 일러스트레이션 했고 자기가 쓰고 그린 책은 지금까지 한 10권 정도 돼요. 우리나라에는 지금 여우의 정원이라 눈토끼라고 정글진 북스에서 나온 책이 있거든요. 이 두 권 있고 눈토끼도 내용이 그렇게 서사가 빡센 건 아니에요. 아주 간단해요. 그리고 기법은 똑같아. 종이 오리기를 해서 그거 레이어를 쫙 쌓아가지고 사진 촬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부담스럽지 않은 게 칼라가 아니라서 부담스럽지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기법을 예전에 이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다 채색이 되어 있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 엄청 무거워요. 근데 지금 이제 눈밭이라고 하는 배경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라인 드로잉으로 된 종이들을 세워서 흰색으로만 쫙 뺐거든요. 그리고 등장하는 주인공이나 몇 가지의 요소에만 칼라 포인트가 있는 상태에서 이야기를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명 효과가 그렇죠. 예쁘게 들어가고 내용이 되게 단순하면서도 집중도가 있게끔 연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머리를 잘 썼다. 영리한 친구다. 라는 생각이 드는 책이었습니다. 눈이 그치면은 숨은 곰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한 아이가 창밖에 눈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는 표지를 딱 열어요. 지금 저도 열겠습니다. 그러면 오픈북 눈이... 소개야? 그러면 면지에 눈이 막 진짜 펑펑 내리는 그림이 있어요. 그리고 이 어린 토끼가 일어나자마자 엄마가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 더 자도 된다고.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유치원에 못 간대요. 버스가 안 다녀갖고. 그래서 얘가 나가서 놀고 싶은데 엄마가 지금은 너무 눈이 많이 오니까 나가면 감기 걸린다고 눈이 그칠 때까지 기다리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얘는 기다립니다. 계속 기다려요. 아빠도 어디 출장 갔다가 와야 되는데 눈 때문에 비행기가 안 떠가지고 못 오신대요. 아빠도 기다려야 돼요. 계속 기다리죠. 그리고 저녁이 돼서 밥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눈이 그친 거예요. 얘가 너무 놀고 싶은 나머지 엄마한테 나가서 놀고 싶다 그러죠. 그래서 엄마가 그러면 좋아 조금만 그러고 하루 종일 기다렸으니까 그거를 이제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가서 그 하얀 논밭에 아무도 발자국이 안 남기 그 하얀 논밭에서 눈덩이도 만들고 재미있게 이제 놀다가 콧물이 이제 날라 그러니까 엄마가 들어가자. 내일 또 놀자 그러면서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사건은 그렇게 복잡하거나 이렇지는 않고 정적인 분위기예요. 그림책이에요. 거기서 느껴지는 따뜻함이랄까? 이런 것들이 되게 좋고 그리고 이 아이가 아이만의 그런 엄마 말을 살짝 안 듣고 반항하는 내용이 있어요. 나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엄마가 설거지하는 동안 몰래 탈출을 해가지고 그 베란다에서 눈덩이를 재빨리 만들거든요. 그런 것들이 애들도 한 번쯤은 해봤어가지고 얘도 나랑 똑같네 막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 거예요. 보고 나면은 잔잔해지는 그런 그림책이에요. 그림도 되게 예뻐요. 사카이 코마코의 셋이 대표작 중에 하나죠. 네. 저는 이 책 볼 때 2005년도쯤에 진짜 좋아했던 책 중에 하나예요. 원서로 보고선 그때 한국에 아직 안 나왔을 때 완전 뿅 먹어가지고 근데 우리나라에서 참 나오기가 힘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2005년도면 왜냐면 일단 어둡잖아요. 너무 고요하고 발랄한 게 하나도 없고 근데 호흡이 그 이 애가 쉬는 숨 있잖아요. 이렇게 나오는 그 한기에 나오는 숨마저도 느껴질 정도로 연출을 너무 잘했는데 내가 지금 이 책을 오랜만에 이렇게 보니까 왜 그때 기분이 안 들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판형이 살짝 커지면서 뭔가 여분이 좀 더 많아지는 느낌이 좀 있고 비례적으로 내가 맨 처음에 그 봤던 1번 원서에 비해서 그리고 텍스트 디자인이 본문체를 너무 장난을 쳐놨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이 굉장히 잔잔하기 때문에 그냥 명조 같은 굉장히 잔잔하게 써야 되거든요. 그림이 보이게 그리고 그림과 그림 사이에 어떤 유격이나 이런 것들이 그때 되게 고요한 틈새 같은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제가 처음에 그 1번 책을 봤을 때 근데 지금 보면 너무 넓어 뭔가가 아이가 딱 엄마한테 안겨서 바깥에서 거의 마지막에 그 숨 쉬는 장면 있잖아요. 내일 또 하자라고 하면서 딱 안겼을 때 잠깐 한기에 노출돼서 이렇게 엄마한테 딱 쌓여가지고 그 따뜻한 기운이 딱 그 사이에만 딱 돌는 그 느낌이 확 왔었거든요. 1번 책 봤을 때. 근데 지금 그 느낌이 너무 작아진 거예요.
그래서 좀 아쉽더라고요. 사카이 코마코의 그런 호흡을 충분히 생각을 하면서 책을 안배한 게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랜만에 단행본으로 나와서 너무 반가웠긴 했어요. 이거를 처음에 2005년도에 수입을 하려고 할 때도 수입이 좀 안 되기 힘들었고요. 각캔에서 아무데나 주지 않으려고 그때 좀 했던 걸로 기억하고 이때 사카이 코마코 책을 여러 출판사에서 탐냈는데 출판사 탓인지 아니면 작가분의 뭐가 있는지 아무튼 나왔다가도 금방 절판되기도 하고 공동 제작 이런 것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되게 다들 책 검토하는 그쪽 사람들은 엄청 탐냈는데 뭐가 힘들다 과정이 절차가 힘들다 이런 얘기를 막 들었던 것 같아요. 판매가 잘 안 따라와주지 않았을까요? 그런 점도 좀 있고 예, 매니아들만 좋아하는 그런 게 있기도 했죠. 워낙 두껍게 칠해서 올리는 작가라서 그나마 이 책이 좀 밝지 않아요? 다른 책 막 더 어둡지 않아요? 제일 유명한 건 그 토끼 인형의 눈물인가? 그게 그래도 나왔었다. 그것도 지금 공동 제작 때문에 아마 절판됐었어요. 아, 그거는 또 원문이 마저리 윌리엄스가 뭐 그분 유명한 원작 벨벳 토끼? 맞아. 눈 하면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뭔가 눈 장난하고 되게 신나는 일로 아이들 대부분이 느끼는데 이 책을 읽으면은 진짜 눈이 이렇게 사각사각 내린다고 여기 써 있거든요. 그 쌓이는 눈 소리도 들릴 것 같이 고요하고 적막한 분위기가 잘 표현된 것 같아요. 이분의 그림 스타일과 그 눈의 느낌이 되게 잘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아, 오늘 딱 방송 마치고 나갔는데 눈이 탁 내리면 완전 좋을 것 같아. 그런 걸로 합시다 우리. 아, 그나저나 우리 선정의 변을 들어야지. 맞아. 선정의 변. 겨울에 그림책을 고른 다람쥐의 선정의 어머, 변. 너무 단순해서 놀라지 않으실까? 다람쥐 서재가 너무 홀쭉해서 사실은 겨울이면 뭐 크리스마스랑 눈 두 가지가 생각나잖아요. 크리스마스의 따뜻함과 눈. 근데 요즘에는 눈이 많이 안 내리잖아요. 펑펑 내린 눈을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 쌓이는 눈이. 그래서 그런 책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눈에 대해서는 그런 책들만 좀 위주로 골랐고 그리고 눈행성. 숨은 곰 작가의 추천이었어요. 어쩐지 뭔가 좀 다르더라 느낌이. 아. 뭔가 따뜻하고 행복하고 뭔가 즐거운 그런 포인트가 있어서 저 책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예, 저는 따뜻함 기본적으로는 제가 그림책은 그림이 좋아야 한다. 그림 샘핑한 애들로 아주 진짜 맛깔나게 잘 그린 책들로 뽑았습니다. 샘핑? 샘핑. 나는 마그리트 할머니 크리스마스를 보면서 야 이건 진짜 디자인이 짱인데? 참 스토리는 되게 느슨하고 그냥 쭉 우리 다 지금 나이 들어가지고 여기도 쑤시고 저기도 힘들고 이런 얘기를 굉장히 길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맞아요. 전반부는 거기에서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림이 진짜 죽이죠. 그런 지루할 새가 없게 그림이 끌고 가는 힘이 있더라고요. 페이지가 되게 많아요. 엄청 그래서 제가 볼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아가씨 상황은 그동안 안 봤습니다. 오늘 처음 봤습니다. 너무 길어 이러면서 안 봤어. 표지만 알아. 근데 뭐 서사가 막 빡센 건 아닌데 그림이 진짜 매력적이고 네. 컴퓨터 작업인 것 같죠? 네, 컴퓨터 작업이요. 근데 저렇게 자연스럽게 그러면서도 사실 기본적인 원리는 그 신선한 스타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고전적인 일러스트레이션 스타일에서 조금 단순하게 그거를 표현한 듯한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너무 구성이 예뻐. 군더더기가 없어. 말하고자 하는 부분이 잘 표현이 돼 있어서 저분과 함께 깜빡깜빡하는 그 느낌을 같이 막 체험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할머니 낙상할까 봐서 걱정하잖아. 나도 그게 제일 걱정이거든. 완전 감정이입 돼가지고. 네. 어떨 거야? 오늘은 책 판매에 실패할 것 같은 사람들이 이거 싫어할 것 같은 느낌. 다시 좀 아름다움을 한번. 아니 근데 저 책이 너무 예뻐가지고 나도 서사가 너무 좀 약해서 매력적으로 느끼는 책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항상 소장하고 있어. 그림 스타일이나 진행하는 그런 과정이나 이런 거를 보려고. 그래서 저는 아까 그래 역시 라가치상은 그림만 보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을 잠시 오만하게 하다가 오만하게 하다가 표사를 딱 봤는데 캐나다 아동 청소년 문학상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아니 근데 외국 애들 정서가 되게 단순하면서 엄청나게 뭐가 이렇게 메시지가 있는 거를
주어주기보다는 친숙한 이야기를 잘 표현한 이야기 그 책에 상을 많이 주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아니 뭐 이런 책에 뭐 이렇게까지 상을 주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또 그렇지 않더라고. 인구도 많아서 그런가. 저는 또 어린이 책으로서 갸우뚱 갸우뚱 또 그런 느낌이 있어서 왜?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듯이 할머니의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쓰시고 그런 서사가 거의 절반인데 아니에요. 또 그런 대로 또 아이들과 나눌 만한 구석이 없진 않을 거나 아무튼 저는 감정이입이 되는데 애들은 이런 마음에 어떻게 감정이입을 할까? 우리 할머니를 생각하면서 감정이입을 할래나? 뭐 이런. 아무튼 이런 이야기를 책으로 내자고 제안하면 저는 안 내고 싶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할머니를 생각을 하면서 읽어볼 수 있는 아이들도 있지 않을까요? 이거 읽으려면 적어도 초등학생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물론 뭐 그림 보는 재미로 미취학 아동도 볼 수는 있는데 내용을 좀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려면 9세, 10세 정도 이상은 돼야 이거 쫓아가면서 보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요즘에 그렇게 좀 약간 초등학교 고학년이 봐야 이해할 수 있는 그림책이 많은데 관심사가 나 말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정도가 되려고 그러면 어쨌든 10살 이상은 돼야 그게 되는 것 같아요. 일단 그 전에는 내가 먼저예요. 내가 먼저. 그러다 보니까 고학년이 읽어야 될 만한 그림책도 많고 어른이 읽어야 또 더 공감이 갈 만한 책도 많은데 딱 그림책을 4에서 7세로 규정하잖아요. 그 이후에는 잘 안 읽히고 그런 어떤 고정관념 때문에 아쉬울 때가 많아요. 좀 더 이렇게 깊이 보고 더 향유할 수 있는 나이가 오히려 거기서 이렇게 벗어나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서 아쉬울 때가 있어요. 이런 책은 아이들이 진짜 주인공에게 자신을 투영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서 보고 그래야 된다면 정말 고학년 이상 우리들이 가장 감정이입하거나 이해하기 좋은 결론을 조금 아이들이 이해하기가 힘들 수도 있었겠다. 그러니까요. 뭔가... 마지막 문장이 이렇게 확 와닿는데 애들은 잘 모를 것 같아요. 저 부분은 청소년이나 젊은 사람도 저 정서를 이 마음에 딱 들어오기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좀 이제 약간 한풀 꺾이고 인생의 후반전에 맞이하는 사람들에게 훅 오는 이야기가 아닐까. 사준 사람은 애기 엄마니까 이해하겠죠. 아니 문학적으로 이런 결론에 대해서도 표현을 해주고 아이들이나 뭐 이거 이 책을 보는 청소년이나 고민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왜 이런 결론인가. 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난 할머니도 아닌데 이 할머니랑 똑같은 크리스마스를 항상 맞이하고 있어. 뭐지 난. 낱말을 쳐지는 아니야. 나도 그래. 무슨 재밌는 프로가 없나 하면서 뭘 먹고 있죠. 대신 그게 좀 케이크나 이런 거였을 뿐이지 별반 다른 바가 없네요. 나도 오히려 결혼하기 전에 되게 재미있게 보낸 것 같아요. 그렇죠. 크리스마스 나가야 되는데 밖에.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근데 이제 뭐 나이 들고 친구들도 각자 가정 있고 애들이 있고 그러잖아. 저는 연말이 되면 우리 남편이 연말이 진짜 피크거든요. 25일서부터 31일, 1월 1일 정도까지는 거의 밤샘 근무를 해요. 그러니까 맨날 혼자 보내는 거예요. 20년째 지금 혼자. 20년째. 오, 나보다 더한 사람이 있다. 왜? 너무... 고소해하는 저 표정은 뭐지? 아담지? 난 혼자서 그렇지. 이쪽은 둘인데도 그렇잖아. 되게 행복해 하셨어. 오늘 가장 행복한 얼굴이었어. 나만 혼자가 아니었어. 남의 불행을. 이거는 집에 계신가요? 집에 계시죠? 뭐가? 혼자 집에 계신 거죠? 그렇지. 어디 나가기도 그렇고. 크리스마스 이브에 우리 팟캐스트나 할까요? 나는 상관없어. 오히려 나도 상관없어. 좋기까지 해. 자제해. 네. 우리 막말 토끼는 가정이 있어. 말리진 않을 거예요. 나온다. 아무튼 크리스마스가 젊었을 때는 되게 재밌었는데 늙어서는 별로 그렇게 큰 재미는 없는 것 같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제 이게 되게 어쨌든 성탄절이 최대의 축제니까 뭐 준비할 것도 많고 옛날에 나도 맞아. 교회 다닐 때는 성가 연습하고 뭐 연극할 대단해. 준비하고 막 이랬었어. 대단하십니다. 밤새 또 레크레이션을 하잖아. 어른 돼서 크리스마스가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교회는 이제 안 가기 시작하고 뭔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젊었을 때는 그런 강박이 있잖아요. 잘 놀아야 될 것 같은. 근데 네. 잘 못 놀겠고. 아기가 있으니까 뭔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결혼하기 전에. 아, 그러니까 전에. 그래서 결혼해서 더 편하다는 얘기를. 이렇게 막 뭘 해야만 한다는 크리스마스에 혼자 외롭게 있지 않아야 된다는 막 그런 강박에서 벗어난 거죠 이제. 저도 작은 곰이 아기였을 때는 그때 이제 막 재밌는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케이크도 사고 뭐 선물도 하고. 케이크를 왜 사는지 모르겠으면서 케이크를 또 사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케이크를 애들이 되게 좋아하니까 또 넘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막 재밌게 놀았는데 어느 순간 저를 버리고 친구들과 놀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아이도 시작된 거야. 네, 그러니까 이제 저도 크리스마스에 이제 할 일이 없어진 거죠. 크리스마스 그래서, 선물은 몇 살까지 주셨어요? 한 초등학교 고학년 되니까 선물을 왜 줘야 돈으로. 되지? 하면서 지금 선물을 지금 과한 걸 산타 할아버지한테 욕해가지고 벌써 맞아. 과한 걸 막 요구해? 집에 둘 수 없는 물건을 황당한 물건을 요구해가지고 그럼 어떡하지? 조카들도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지금 사실 진짜 산타 할아버지 있을까? 뭐 이런 나이예요. 1학년이라 의심한 애들이 이제 아닌 걸 확실히 아는 애들과 의심스럽지만 그래도 선물을 받는 게 유리하니까 억지로 믿는 애들과 그런 시기여가지고 이번 판에 좀 깰까? 하긴 제가 가르치는 10살짜리 애가 있는데 오늘 제가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뭐? 그랬더니 글쎄 산타가 없대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렇지 않아? 그랬더니 아니에요. 그러면서 저는 끝까지 산타를 믿을 거예요. 귀여워. 믿는 게 유리하거든. 알아야지. 그래서 이번 선물은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비밀로 하고 산타 할아버지한테만 이렇게 기도할 거래요. 그래서 제가 큰일 났다 이 엄마. 어쩔 것인가 막 이러면서 3학년이면 깨줘야죠. 근데 나는 교회 다니는데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게 없었어요. 저 그런 불행한 노트나 연필이라도 없었나? 그런 거 없었어요? 진짜? 뭘 주는데 애기들은 아니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주는데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그런 거를 하긴 나도 엄마 아빠한테는 크리스마스 선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옛날에 우리는 우리 엄마가 통통배라는 빵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크리스마스 선물로 준 거야. 머리맡에 하나씩 놔뒀죠. 아침에 일어나서 너무 기가 막혔어. 통통배 빵이라니. 1년 동안 열심히 살았는데 빵으로 데우려고 그래? 그거 아니야 진짜. 안 울었는데. 그것도 슈퍼에 팔고 있는 빵이야. 아, 나 진짜. 핀란드 빵도 아니고. 어이없죠. 나는 김고은 작가 눈행성? 나 저거는 봤던 건 줄 알았더니 사실 표지만 좀 봤었고 표지가 내용은 워낙 강렬해야죠. 짱이에요 짱. 읽기 힘든 표지죠. 오늘 처음 본 것 같아. 근데 나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맨 처음에 이 눈행성의 원인이 되는 김씨와 이씨가 있잖아. 왜 아무도 김씨와 이씨한테는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인가? 이 원인. 그러니까 이게 이런 얘긴 거겠죠. 뭐 어른들이 무책임하게 벌려놓은 일을 결국은 아이들이 구원한다. 어른들의 치졸한 다툼과 그러니까. 그리고 되도 않는 막 입으로만 떠들면서 저렇게 해결도 못하면서 이렇쿵 저렇쿵 말로만. 결론은 완전히 다른데 윤재혜 작가의 구름의 왕국 알람사하바 예, 진행 과정이랑 키우는 법이 좀 비슷한 느낌이 좀 들어요. 여기서는 어쨌든 막 각지를 돌아다니는 눈 행성을 어떻게든 해결을 하려고 하는 뭐 종교인, 과학자, 뭐 그다음에 뭐 이 군대, 뭐 별개 이렇게 다 이제 등장을 하는데 알람사하바도 보면 이렇게 파이를 키우는 거 보면 좀 비슷한 파이가 키워지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거기서는 싹 사라지는 거였다면 이거는 이제 어떤 해결점이 있는 게 약간 더 아동도서스럽다랄까 그런 점이 있는 것 같고. 아까 뭐 비과학적인지 과학적인지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지렛대의 원리. 근데 한 가지 좀 걸리는 거는 아까도 잠깐 얘기했었지만 얘 계속 굴러다니고 있는 거잖아. 그게 좋다 이거야. 막 굴러다니고 있는 거를 군대가 오고 과학자가 막 측정하고 뭐 하는 건 좋은데 아이들이 지렛대로 삼았다는 이건 멈춰져야지 지렛대가 삼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멈췄을 거예요. 제가 안 읽었을 수도 있어요. 너무 무거워서 이제 멈췄겠죠. 아니 그래서 뭔가 어디선가 얘가 민폐가 된다라고 하는 상황이 좀 더 뭐 에피소드를 중간중간에 좀 끼워줬으면 훨씬 더 속도감이 막 느껴지면서 재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아쉬웠어.
근데 김고은 작가의 사실 매력 포인트는 인물의 표정이 있는 네, 것 같아요. 표정이 살아있어요. 이 작가 그, 저분이 저런 그런 빵당함 있잖아요. 다른 책에서도 특히 좋아하는 책이 우리 가족답지 사건이란 책인데 아 맞다. 네, 그거 네, 얘기하는데 네, 제목이 생각이 네, 안 나가지고 그 책들을 더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되게 빵당하잖아요. 진짜 개연성을 막 따지기 시작하면 조금 애매한 그 발상을 잘 하시는데 그거를 그래도 잘 즐겁게 장면 장면을 연결시키고 특히 마지막이 전 되게 좋아서 이 책이 더라고요. 마지막에 애들이 시원하게 날려보내고 그 커다란 게 우주로 부서지고 부서지고 부서져서 특히 마지막 멘트 지금도 어딘가에서 어디선가 부서지고 있을 거예요. 그 우리 가족 납치 사건도 마지막 그 글이 그래도 아, 별일 없었어요인가? 아무튼 그 마지막 글이 되게 좋거든요. 최근 되게 잘 팔리지 않나요? 우리 가족 납치 사건이 잘 팔린다고 알고 있어요. 이제 애들이 엄청 좋아할 것 같아.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고 상상하고 끼어들릴 만한 여지가 많은 것 같아요. 이야기. 그러다 보니까 인기가 있는 것 같고 표현이 굉장히 과하잖아요. 늘. 그래서 약간만 조금 예쁘장하게 윤지 작가보다는 훨씬 낫지. 윤지, 아, 윤지 마음 작가. 조심이라고 하는 윤지 작가 있잖아요. 아~ 나는 윤지 작가 책을 보면 정말 오보의 거의 끝판왕이구만 이라는 생각을 가끔 하거든. 그거에 비하면 김고은 작가는 그런 거예요? 얌전한 거야. 그 표정의 과격성에 있어서 김고은 작가를 따라갈 자가 또 있나라는 생각을 아니 근데 애들은 이런 과격성에서 이렇게 웃음 포인트가 있잖아요. 너무 너무 재밌어. 아니 근데 이 장면 봐봐. 얼마나 황당무계하며 어떤 장면인가요? 저기 눈과 눈이 찰싹 달라붙네. 김씨의 눈과 눈덩이와 이씨의 눈덩이가 이제 거의 무슨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막 굴러다니는데 두 개가 찰싹 붙었대. 근데 세상에 이렇게 1차원적인 표현을 난 이제 옛날 만화 보는 것 같은 그 느낌이랄까? 이게 만약에 이 장면만 이렇게 들어갔으면 되게 어색했을 텐데 이 작가가 되게 뭔가 삐끔 만화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 표정도 표정이고 구성 자체에도 그림도 되게 어설픈 듯하면서 뭔가 들어갈 거 다 들어가는 느낌? 사람들 그리는 거 보면 드로잉이 되게 재밌거든요. 이 작가가 추구하는 바가 약간 B급 정서인데 그런 부분이 대중적으로 잘 표현이 되게끔 되어 있는데 어디까지 편집부가 손을 댔는지 잘 모르겠네. 예를 들면 나는 김고은 작가 잘 몰라서 뭐라 그럴까 이런 정서를 가진 작가가 막 얘기를 할 때 편집부가 정리를 해주면서 같이 이렇게 안배를 해주는 그 느낌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작가 자체가 이중적인 거죠. 굉장히 B급 정서와 되게 논리적인 정서가 같이 있어서 자기가 이렇게 정리를 쫙 이렇게 해낼 수 있는 성향이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게 편집부가 정리를 하는 스타일이라면 이야기상 마지막에 가는 이 문구나 이런 힘도 본인의 생각을 막 두서없이 얘기했을 때 딱 포인트를 잡아내는 건 편집부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무튼 이 작가의 그 힘은 정말 계속 빵땅빵땅 얘기했지만 그런 그 우주로 가는 상상력을 막 이렇게 황당하게 펼칠 수 있는 그게 이 작가의 힘이고 그거는 정말 김고은 작가 고유의 그런 거라는 거는 정도는 알고 있죠. 계속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해외에 있다고 제가 들어서 국내에 있는 편집부랑 얼마나 소통을 잘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주로 책 읽는 곰에서 나오지 않나 이 작가? 몇 권 연달아 나왔었죠. 네. 요즘 좀 책이 뜸하네요. 바쁜가? 아니요. 열심히 일하셔야지. 개인적으로 되게 좋겠네. 좋아하는데 진짜 생긴 거는 엄청 곱게 생기셨어요. 또. 아 진짜? 나도 외모를 잘 몰라서. 대부분 닮잖아요. 에이. 물론 이제 성격이나 이러면 저런 저 눈행성 표제 나오는 저런 성격이 담겨있긴 합니다만 얼굴을 보면 너무 곱게 생긴 언니예요. 나이는 좀 있지만 젊어 보이고 그래서 제발 좀 언니 얼굴처럼 예쁘게 해줘. 막말토끼보다 언니야? 오. 네. 와 되게 어린 사람이 그리는 것 같아. 그런 그 장난을 좀 가끔 쳤죠. 좀 천진난만함이 있어. 그렇다 그러면 거의 우리 정서인데 우리 B급 문화야. 굳이 우리 정서라고 알고 있어요. 넌 또 그렇게 진짜? 부직해요. 근데 눈 치워봤어요? 어렸을 때 진짜 많이 치웠는데 옛날에 진짜 많이 왔잖아. 기억 안 나요? 군인이세요? 아니 진짜 옛날에는 무릎팍이 팔뚝성으로 났어서 아침마다 마당에 나가서 그걸 치우는 게 일이었는데 나는 어렸을 골목길 정도 어렸을 때부터 아파트 생활을 해서 어머
5살? 그러니까 한 5년 정도만 단독주택 생활을 하고 거의 평생을 아파트에 살아서 아파트에 살다 보면은 주민들이 동원돼서 눈치 볼 일이 별로 없거든요. 우리는 눈 오면은 이제 아침에 집집마다 나와서 자기 집 앞에 다 쓸고 맞아요. 누가 밟기 전에 빨리 해야 돼요. 맞아. 밟으면 안 치워져. 우리도 그래서 아침에 다 같이 나가서 치웠던 기억이 있어요. 왜? 밟으면 굳어버리니까. 떨어져요. 해가지고 안 떨어져요. 잘. 그래갖고 그럼 나중에 또 그게 얼잖아요. 그러면 미끄러지니까 누가 다니기 전에 막 쓸어야 돼요. 우리도 김씨 씨처럼 우리 집 쪽으로도 쓰지만 너무 많으면 가운데로 몰아놓거든. 그럼 저쪽에서도 몰아놓으면 딱 가운데에 산이 이렇게 생겼어. 그럼 차는 때는. 어떻게 지나가? 우리 어렸을 때는 차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너무 옛날 사람이야. 골목길은 사람만 다니고 예, 차는 차도로만 다니니까 거기다 그냥 연탄재를 막 뿌려놓는 거야 이렇게. 맞아 맞아. 근데 나는 어렸을 때 그 연탄재 너무 싫어했었어. 왜냐면 눈 오면 이제 미끄러 아니야 썰매 타야 되는데 아줌마가 미리 연탄재를 뿌려버리면 안 미끄러지잖아.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아 연탄재 안 뿌려진 데를 막 찾아가지고 그 맞아. 뭐냐 진짜. 그 나무 판때기나 아니면 그 거적대기 같은 거 있잖아. 그거 구해가지고 막 타고 그랬었어. 옛날에 노트에서 야 그때는 했는데. 엉덩이도 튼튼했나 봐. 어떻게 해, 그거를 앉아서 탔나 몰라. 저도 지저분해서라는 얘기를 한 게 저는 눈 한 번 내리면 다음 날 무조건 친구들 모이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눈사람을 만들어야 돼. 최대한 크게. 잘 만들면 몇 날 며칠을 가잖아요. 근데 연탄재를 뿌려놓으면 더럽게 된다고 눈사람이. 그러니까 흰눈 막 붙이고 막. 어른인가 동심이 있는 사람인가를 알려는 그 몇 가지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오면은 좋아하는 거는 어린이고 이제 맞아. 미끄러질까봐 막 언제 치워 저거 연탄재 빨리 뿌려야 돼 이러면 어른이 된 거죠. 책은 미끄러질까봐 너무 무섭고 그러니까 맞아. 이제는 정말 그게 제일 낙상이 제일 무서워. 뼈가 안 붙어. 오 마이 갓. 이 일관된 주제. 낙상이 고관절 나가봐. 눈 얘기하다가도 늙었어. 오늘은 눈이 아니라 늙음이 주제인가요? 아 겨울이라서 그런가? 몸 사려야 돼. 감기 걸리셨고 막 난리야 지금. 아니 근데 겨울이라는 계절 자체가 약간 이제 한 해의 끝이기도 하고 다음 절기가 오기 전에 마지막 생명이 이렇게 움츠러드는 시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죽음이나 늙음과 같이 되게 많이 소재로 사용되기도 하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 기분이 들 수도 있어. 근데 우리나라 정서에는 겨울하면 호빵이지. 호빵책은 없네요. 그러게. 하나 빨리 선점하세요. 아, 이게 수박 수영장처럼. 겨울하면 호떡이지. 호빵이야. 뭐가 나을까? 나 호떡을 좋아한다. 빨리 수박 수영장을 만들려면 호빵맨이 있지 않아? 아. Waiting for you. 그림책 시장에서 호빵맨 당할 수가 없네. 아 이런. 요즘에든 잘 몰라요 그거. 아 그래? 요새도 계속 애니메이션 나오는 것 같던데. 찾아보면 호떡맨. 보겠지만 이렇게 어디서 방영하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은데. 호떡맨을 하나 만들어야겠다. 호떡맨. 왠지 좀 호떡 같은 인생이야. 걔는 좀 뭔가 많이 당한 것 같아. 얘가 눌려 있잖아. 삶의 무게. 호빵은 뭐가 이렇게 뽀실뽀실한. 근데 어렸을 때 진짜 호떡도 호떡이지만 호떡보다 호빵이 더 많았던 것 같아. 매점에 가면 언제나 겨울에 딱 그게 있으면. 맞아. 그 찜통이 있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동그란 찜통이 나오면 확 이제 겨울이구나. 근데 그 언제나 항상 먹었는데 언제였지? 중고등학교 때쯤인가? 거기에 뭐 대장균이 되게 많다 막 이래서. 진짜요? 들어본 적이 없네. 뭐 뉴스에도 나고 막 이래서 그때서부터 안 먹었던 것 같아. 한 번 그렇게 대대적으로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 아 진짜요? 기억이 안 나. 가면은 이렇게 딱 문을 열면은 나는 야채를 찾는데 야채가 없잖아. 막 돌려보면 보니까 없어. 맞아. 야채가 인기가 많았어. 파토팡 두 개를 연달아 먹고 체해가지고 그 뒤로 팥이 들어있는 거를 근 10년 넘게 안 먹었어. 진짜? 미용실을 지나가는데 고무나무 같은 데다 이렇게 반짝반짝 그걸 해놨더라고. 저런 거라도 좀 하고 기분도 내고 그래야 되나라는 생각을 잠시 했었어요. 근데 아기가 있으면 그렇게 많이들 하는 것 같더라고. 제가 한두 번 시도를 해봤는데 나는 이게 진짜 적성에 안 맞는 거야. 이쁘게 꾸미는 거 못하겠다. 누가 좀 와서 해주면 좋으련만. 많이 하셨어요? 네, 저는 뭐 어렸을 때 많이 했는데 지금은 또 그냥 저 혼자 소소하게 전구 걸어놓고 좋아하고. 왜 전구 하나도 이쁘게 못 걸겠죠?
이쁘게 된 걸 그냥 사야 되나? 대충 걸어도 이쁜데 정구는 똥손이시군요. 썩은 손이에요 아주. 그것도 굉장히 연습도 필요하지만 굉장히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 고민이 토끼 생각에는 무용한 고민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하기 싫은 거지. 한번 진짜 애가 한 4, 5살 될 때 아, 좀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디서 그런 걸 본 거예요. 유리창에다가 전구로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를 이렇게 해놓은 거. 너무 예뻐서 그걸 따라했는데 진짜 완전 지그재그 못 봐주겠더라고. 똑같은 걸 흉내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되지? 남편이 뭐래? 그냥 그대로 두고 겨울 내내 있었어. 아유 착하다. 우리 다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어. 아 착하네. 나는 결혼해서 그런 거 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너는 디자인을 왜 전공했냐고 그러더라고. 왜냐하면 우리 엄마 정서는 정말 기분을 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아까도 그랬지만 시즌이 오고 그런 게 있으면 돈이 있건 없건 최선을 다해서 뭔가 즐기는 걸 해야 되고 그걸 혼자서 막 기획을 하고 하셔. 가만히 있는 걸 못 참는 거지. 한번 아버지가 암에 걸리셔서 진짜 병원 생활을 오랫동안 하신 적이 있으셨어. 근데 그게 때 크리스마스가 껴있어서 12월 말에 퇴원을 하시게 된 거야. 근데 우리 엄마가 한 달 동안 뭐 하는 줄 알아? 퀼트 천을 구해가지고 솜 넣어가지고 트리 나무 있잖아 그거 10개인가 만들었어. 크기별로 뭐 큰 거 작은 걸로 해서 거기다 다 방울도 막 달아서 실수가 있으신데 그 병원 생활 하시기 전에 엄마가 막 아빠랑 못 살겠다고 막 이러셨거든. 근데 병원에서 이제 수술하고 고생하시다가 퇴원을 하시게 되는데 막 바느질 하면서 뭐라는 줄 알아? 아 김땡땡이 좋아하겠지? 막 이러면서 막 내가 막 아, 이 둘은 절대 헤어질 수 없다 내가 낭만적이셔. 닭살. 근데 나는 그녀의 배를 빌어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서가 없어. 그런 바느질을 하고 싶지 않아. 그러게요. 나도 바느질은 좀. 근데 아버님이 좋았어요? 우리 아빠는 이미지와 그림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야. 근데 그런 부인하고 살잖아. 그러니까 내가 했어. 이거 어때? 뭐 저거 어때? 근데 우리 아버지는 그 해는 대로 좋아. 괜찮네. 좋아. 이렇게 리액션만. 그걸 막 감상하고 막 이렇게 그러진 않아. 근데 우리 엄마는 그 자체 되게 좋아하는 거야. 그리고 계절마다 그걸 꺼내놓는 거야. 탁상마다 다. 우와. 또 부지런해야고 에너지가 맞아. 있어야 돼. 거기까지 에너지가 안 미치네요. 그러니까는 크리스마스 때마다 트리도 하고 그 와. 트리 상자도 따로 이렇게 있어서 꺼내야 된다 그러면 엄마가 이제 어느 순간을 귀찮아하시면서 어렸을 때 아, 저거 해야 되는데 막 이를 바빠 죽겠는데 이제 해야 되니까 막 눈치 주면서 하라고 하라고. 근데 내가 잘 못 꾸며가지고 조금 핀잔도 듣고 막 이랬었어. 그러니까 나는 이게 하기 싫은 거야. 그런 정성 아니니까 막 이렇게 둘렀는데 우리 엄마가 보기엔 정성이 안 들어가고 대충 뭐 한 거지. 근데 우리 엄마 미치겠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막 자기가 다시 하고 다시 막 고치고 관심사가 없으면 안 돼. 안 돼. 명절을 그렇게 예쁘게 꾸미고 기다리고 이런 정서는 너무 부럽기는 해요. 뭐 할로윈도 그렇고 크리스마스도 그렇고 우리나라 명절이 아닌 것 때문에 좀 그렇긴 한데 진짜 즐겁잖아요. 예쁘고. 요즘에는 할로윈이 완전히 애들 사이에서는 장난 아니라던데 어떻게 거의 하세요? 뭐 우리나라 명절 같아. 네, 뭐 난리도 아니라던데. 근데 정월대보름을 그렇게 챙기는 분들은 이제 어르신들밖에 없잖아요. 단호. 그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막 예쁘게 꾸미고 애들이 즐겁고 이런 문화가 우리 명절에 너무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린 그러니까. 죄다 먹는 거야. 네, 막 구렁 깨물어야 되고 먹고 살기 힘든 민족이니까. 그러니까 저도 막 그런 책들을 계속 만들었었거든요. 우리 문화에 대해서 막 이렇게 알리는 그런 그 명절별로 다 만들어봤는데 다 같이 공동체 문화에서 즐기는 건 좋은데 지금 애들을 설레게 만들 그 아름답고 막 장식하고 막 달콤하고 막 이런 느낌은 아닌 거지. 강요할 수가 없는 거죠. 요즘 요즘 젊은 사람들이나 애들한테 그거를 우리가 꼭 살려야 돼 막 이러기가 되게 힘든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옛날에는 24절기를 다 그 날마다에 맞게 뭔가를 하면
떨어져 지냈을 텐데 지금은 남아있는 게 진짜 추석하고 설날밖에 없잖아요. 나중에는 그 추석과 설날도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 그냥 기록상에 남아있는 명절로만 될 것 같아가지고 조금 아쉬운 것도 있긴 있어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키워드를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사실 시대상에 따라서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잖아. 빼빼로데이처럼. 그러니까 뭐 정월대보름이 됐을 때 단순히 뭐 그런 먹는 문화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뭔가 아이템 같은 거를 만들어서 달과 연관된 걸 같이 뭐 이렇게 만들어 본다는 문화를 같이 좀 만들어 간다던가 이런 시도 자체가 별로 없으니까. 그러게요. 달집 태우기 막 소원지 쓰기 이런 건 신나게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어딘가 가가지고 특별하게 돼. 하는 그거는 농촌 문화잖아 완전히. 요즘 이제 뭐 박물관이나 뭐 그런 데서 이제 종종 그런 걸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특별한 데를 가야지 일상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게 안 불난다고. 그러니까 나는 그 옆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 되게 재미있는 게 걔네는 맛들이가 되게 많잖아. 그러니까 축제가 많은데 큰 축제도 있지만 정말 그 동네 동네에 축제들이 있어. 나는 되게 신기한 게 그냥 여름에 그냥 지나가다가 동네에서 막 이렇게 사람들이 뭘 돌고 있어. 도쿄 시내 안에서 동네 무슨 운동장 같은 데서 저기 뭐지? 근데 걔네들 특유의 그 똑같은 동작 하면서 춤을 추면서 가운데 무슨 봉이 있고 거기서 맛지리의 형태가 되게 좀 비슷비슷한데 자기들끼리 그걸 뭔가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 자체를 아이템화 시켜서 공동 문화를 만들어 간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참 그 머리 좋아. 개천 같은 거에도 배 태워가지고 돈 받더라고. 똥물을 배 태우면서 돈을 받아 이런. 그걸 왜 타? 다 타더라고요. 생각하면 우리 동네 개천이 더 넓어. 그장선 할까 몰라. 배 하나 띄워가지고 애들이 태워주면서 50원씩 받아야지. 50원씩. 우리나라 명절에 새로운 장을 열어. 혼자 한복 입고 막 배를. 처녀뱃사공이야? 구슬픈 노래 부르는. 처녀뱃사공. 할머니 그러면 사겠지. 근데 힘이 없어 자기는. 그냥 그림책이나 읽어주고 그림책이나 열심히나 지어. 알겠어요. 배에 앉아서 그림책 읽어주는 걸로 변경하시죠. 와우. 세상 이론이 나올지 몰라. 그러면 가끔 그림도 조금씩 그려주고. 근데 멀미는 안 하나? 배 안에서 책 읽어주려면 멀미는 개천인데요 뭐. 여우의 정원으로 돌아와 보실까요? 예. 82년생 까미우 가로씨. 프랑스 남부에서 태어났는데 이게 종이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여우의 정원으로 사실 히트를 치긴 했어. 그래서 계속 눈에 대한 어떤 소재가 이분한테 되게 주요한 소재인 것 같아요. 눈과 나무에 대한 소재가. 그림 스타일이 아까 사카이 쿠마코도 그렇다고 얘기했는데 눈이나 이런 거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색이 막 빡세게 들어가는 것보다 포인트 컬러만 일부 들어가고 이런 느낌이 눈 내린 하얀 이런 부분 걸 표현하는 데 잘 어울리지 않나. 베키나 작가 얘기가 잠깐 나왔었잖아요. 이 책 보다가 베키나 작가님보다는 훨씬 평면적인 작업을 하는 작가라서 나름대로 그 맛이 있는데 베키나 작가가 조금 더 입체적이고 공간이 깊은 느낌이 든다면 이 작가는 되게 플랫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포인트를 볼 수 있는 지점들이 되게 좋고 레이아웃이 되게 좋아요. 다 모든 장면이 극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 레이아웃을 지니고 있어서 세트를 보고 싶긴 하다. 세트 공개한 건 없던가요 홈페이지에? 얼마나 크겠지 너무 크지는 않아. 그렇게 크지 않아도 사진 찍은 게 이렇게 있었는데 자기 얼굴이 되고 얼굴 사이즈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전 아까 저기 상자들이 되게 예쁘던데 이 애 방에 있는 거? 가구였나? 뭐였지? 이 애 방에 이렇게 있는 거. 저런 애들. 그 문양이 가구랑, 약간.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다 지금 그림을 그린 거고 이 종이는 되게 단순한 함을 만든 거잖아요. 옷장이랑 종이접기 해가지고. 우리 어릴 때 인형놀이 이렇게 하자.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인형놀이 하는 거 같은. 근데 인물은 조금 깼어요. 그러니까 이 납작하고 종이 인형의 세계를 보는 듯한 느낌이 좋긴 한데 그 인물 표현은 누워있는 느낌이 좀 그건 좀 안 어울리네. 이게 너무 평면적이어서 그런가? 이렇게 누워있는 게 되게 어색하지 않아요? 아, 이 장면은 지금 엄마 여우와 아기 여우가 창문으로 이제 꽃 한 송이 들고 들어오는 장면인데
아이가 이제 그거를 잠자고 있으니까 네. 알아채지 못하고 자고 있는 장면인데 이게 이제 평면적인 조형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종이다 보니까 그냥 애를 종이 인형처럼 이렇게 이불 사이에다가 낀 거야. 그리고서 사진을 찍으니까 이게 볼록하고 올라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투시는 또 돼가지고 이렇게 사선이 되고 아무튼 그게 좀 표현이 애매하다는 느낌.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종이를 조금 세우고 아이를 좀 모로 이렇게 좀 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못한 거지. 확실히 동물보다 인물이 표현이 어렵고 어색함이 더 확 느껴지는 게 나는 계속 이 애 방에 이 곰 있잖아요. 토미 웅거로의 오토. 아, 오토. 오토. 예. 그 곰이 자꾸 생각이 나. 약간 시니컬하게 생겼잖아. 그래요? 뭔가 되게 귀엽거나 이 상황을 막 복돋아 주는 이미지라기보다 그냥 되게 시니컬한 이 상황에 어떠한 동조도 해주지 않는. 그리고 좀 아쉬웠던 거는 이 세트를 다 마련을 한 다음에 이 극을 진행을 하는데 움직이는 대상만 새로 그려서 넣거나 아니면은 끼워서 넣거나 이렇게 하고 나머지 가구나 인형의 위치나 이런 하나도 바꾸지 않고 계속 가요. 그러니까 여기에 안에 있는 액자들에 있는 그림들이 이렇게 이런 상황에 따라서 감정을 같이 움직여준다던가 책장에 있는 이런 인형들이 그런 거에 뭐 어떤 식으로 반영을 해준다던가 곰 인형도 이거에 대해서 환타지를 같이 업을 해준다던가 환타지니까 더 그러면 재밌었겠네요. 그러니까 세트를 많이 안 만들고 같은 세트로 여러 장면을 보여주다 보니까 비슷비슷한 그 장면이 비슷비슷한 게 아니라 똑같아. 네, 똑같아요. 그게 입체가 어려운 점이 그거인 것 같은데 근데 그러려면 왜 이렇게 긴 판형을 잡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다채롭게 보여주지 않을 거면 그 인물의 행동에만 집중해서 조금 짤막하게 잡을 수도 있었을 텐데 앞부분은 근데 가로로 길어서 되게 멋있는데 내 생각에는 방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게 한계가 앞부분 때문에 이 장면 살려보려고 숲의 그 장엄함이나 이런 걸 표현하려면 앞부분에서는 이 김판형이 아주 딱 적절한데 방 안으로 들어오면서 이게 느슨해진 것 같아. 지금 좌우로 엄청 길잖아요. 네네. 공간이 좁아진 데에서는 안 멋있어 보이는 거. 가로로 긴 판형이 어렵잖아요, 사실. 어려워요. 위가 잘리다 보니까 좀 답답할 때가 많아. 이 판형이 그러니까 방으로 들어오니까 진짜 답답하네. 알아챘어, 알아챘어. 근데 나는 여기서 이 서사에서 좀 약간 아쉬웠던 점이 이 여우가 이 집에 온실에서 이제 새끼를 낳은 다음에 아이가 달걀이야? 뭔가를 이제 먹을 걸 갖다 주잖아. 그러고서는 그게 고마워서 온실에 있는 꽃을 한 송이씩 꺾어가지고 방 한가운데에 그 꽃들을 착 세워서 아름답게 더 왕성하게 핀 장면을 보여주거든. 근데 이 꽃은 결국 이 집 꽃 아니야? 그리고 이 집 걸로 생색내. 동심 파괴인가요? 아니 그리고 더군다나 이 온실에 있는 게 땅에 있는 애들이 아니라 다 화분에 있는 애들이에요. 아니 이미 꺾어져서 뭐 이렇게 꽃꽂이가 돼 있는 애들도 아니고 온실 주인 입장에서 굉장히 분노할 일인 거야. 나 그래서 이거 보다가 이 너무 예쁘니까 봐줍시다. 봐줍시다 진짜. 뭐 어떻게 쥐를 물어야 돼? 뭐 고양이를 물어야 돼? 선물로 뭐 어떻게 해야 돼? 뱀을 물어야 돼? 뭐 어떻게 해야 돼? 인테리어를 깨지 않고 아름답게 꾸몄잖아. 아 진짜 고만만이 딱 물어다 갖다 놓으면 굉장히 깼다. 네? 피를 철철 흘리는 곰을 그냥. 아 되게 단순하고 아름다운 얘기인 건 분명하나 서사에 있어서 아쉬운 점이 이게 뜯어보니까 너무 많은 거야. 아 내가 눈 속에서 뭘 찾아왔어야 되는데. 보석 반지? 그리고 쓰레기통 요정 보셨어요? 굉장히 짧은 서사잖아요. 하룻밤새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 시간의 짧음에 비해서 서사의 판타지나 이런 부분들이 좀 약한 거야. 정말 강렬한 스팟처럼 팍 하고선 착 사라지든지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도 사실 이 작가의 그 눈토끼도 제가 사서 보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눈토끼의 서사도 애가 만들어 놓은 그 눈사람 같은 눈토끼가 집안에 가져와서 자랑하다가 이제 녹잖아요. 그래서 얘를 데리고 그 휠체어 탄 소녀와 다른 소녀 하나가 바깥에 얘를 풀어주고 얘를 따라서 막 가다가 애들이 이제 숲속에서 길을 헤매게 되고 그 눈토끼가 굴러가는 눈처럼 뛸수록 커져. 그 판타지는 좀 재미있더라고요. 뛸수록 커지는데 이 토끼가 나중에 한 번에 얘네를 집으로 데려다주는 그 내용이거든요. 서사 판타지로 봤을 때 사실 여우의 정원보다는 조금
조금 역동적이고 임팩트가 있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단순하게 표현이 되는 느낌? 그리고 재밌는 거는 숲이 강화됐어. 그러니까 숲속이 훨씬 더 잘 맞는 거야. 근데 전 그림은 이 책이 더 좋은데요? 여우의 정원이요? 여우의 정원이 더 좋은데? 너무 이거 입체의 그 쎄함? 이 인공적인 느낌이 너무 눈토끼에서는 강화돼가지고 여우의 정원은 조금 쫙 달라붙어 있잖아요. 조명도 은은하고 그게 입체 느낌이 나면서도 또 자연스럽게 회화적인 느낌이 있는데 여긴 입체적인 느낌이 너무 강화돼가지고 이게 종이 탓인가? 나는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이게 정글진 북스에서 이게 스노우즈에다 그냥 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번덕번덕하니까 약간 여우 정원은 연필 자국에서 연필선을 하려는데 거기는 진짜처럼 그렸어. 칼라도 더 많이 넣고 그쵸, 그림으로서는 여우의 정원이 좀 더 그리고 그 아이가 둘이 나와서 더 그러니까 아까 사람 그림이 좀 어색하다고 했는데 아이들이 확실히 다른 드로잉에 비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해. 언니가 발전을 못했네. 무슨 책? 아직 어리니까. 이 친구가 파리에서 태어나서 독일에 가서 회사를 다니면서 그림을 그리다가 지금은 몽트레이에서 산대요. 공식 홈페이지에서 보니까 몽트레이, 몽트레이라고 도서전 열리는 도시 있어요. 어린이 도서전 열리는 되게 유명한 도시. 아 근데 서양 애들은 그거 정말 부러운 것 같아. 일단 언어를 넘어서서 이 사람 작업하면 되게 좋겠다 싶으면 넘어가나요? 어 연결을 해서 서로 되게 자유롭게 요한나 콘세이오 진짜 여러 나라에서 하잖아요. 스페인, 프랑스, 독일, 뭐 미국 노벨상 타더니 책이 완전히 도베 예스 이사의 도베레드만 올가 토르카추 네. 아, 사계절 온도 좋아 그러게요. 아니 다른 상도 아니고 노벨상이야. 그림책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아, 현재 노벨상을 받는 작가의 책을 가지고 있다니 아 운도 좋다 진짜. 그래요. 그때 이 얘기 선배랑 했어요. 글 작가는 어느 나라 사람, 그림 작가는 또 다른 나라 사람, 아, 출판사는 또 딴 나라. 나랑 얘기 안 했어. 누구랑 얘기했지 아무튼. 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고 그러면 그럴 때 도대체 어느 나라 책이라고 봐야 돼? 뭐 이런 얘기를 막. 나도 늘 고민이 그러니까 이보나 흐멜레프스카도 그 라가지상 받은 책이 창비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또 어느 나라 책이지? 출판사는 한국 책이고 뭐 작가는 폴란드 작가고 그렇긴 한데 도서관에서 분류할 때 어떻게 하지? 폴란드에서는 아마 폴란드 작가라고 해서 도서 리스트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어렵다 진짜. 왜냐하면 우리는 역지사지로 보면 이수지 작가를 우리나라 작가로 대표 작가로 보고 있잖아요. 출판사가 아니고 작가를 기준으로 해야 되나 그럼? 그렇죠. 그런 의미가 이제 점점 흐려지고 있긴 한 것 같아요. 국적이라는 게 진짜 이제 유럽 나라들은 정말 다국적으로 일을 하는 경우가 다비드 칼리 이런 그분이 글 되게 많이 쓰잖아요. 정말 여러 나라 여러 출판사랑 일을 하더라고요. 미국 출판사랑도 하고 뭐 포르투갈 출판사랑도 하고 뭐 이탈리아랑도 하고 뭐 이런 우리 또래더라. 나를 밝혀. 아니 그게, 아, 그게 한참 우리가 일할 때라는 얘기야. 그쵸? 그렇게 지금 활발하게 활동하는 작가가 우리 또래라는 거지. 하는. 그러니까 우리도 좀 고민할 때인데 우리는 워낙 변방이 있어가지고 우리 거를 제대로 챙기면서 글로벌 부분을 뭔가 좀 같이 어쨌든 우린 양다리여야 돼. 변방의 숙명이랄까? 일단 언어적으로 정서적으로 이렇게 멀긴 멀어서 그래도 이제 요즘 젊은 분들은 많이들 가서 활동하는 것 같고 언어가 안 돼도 누군가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통역을 해주거나 하는 사람이 있으면 작업만 좋으면 연락을 하긴 하나 봐. 요새는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으니까. 그래서 뭐 작가는 뉴욕하고 일을 한다는 거야. 뉴욕에 있는 매체들이랑. 근데 영어를 한마디도 못한대. 근데 그 와이프가 영어를 되게 잘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와이프가 커뮤니케이션을 해주고 이 남편이 이제 작업을 하는데 꽤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거의 작업을 그렇게 많이 안 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난 이름 들었는데도 까먹었어. 뭐 그림책이나 출판 쪽을 하는 건 아니고 이제 매체 쪽에 일러스트레이션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꽤 잘 나간다고 얘기를 들었거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컨택이 가능하면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 시장 너무 작으니까 그러네요. 그러면 뭔데 충분히 스킬적인 면이나 이런 면은 뭐 뒤지지 않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책으로 넘어가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저 사카이 코마코도 한번 내가 그렇게 트라이를 해봤다? 그 모 회사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사카이 코마코한테 한번 연락을 하는데 원고를 만들어서 이 원고를 사카이 코마코한테 다이렉트로 집어넣었으면 좋겠는데 한 연결을 해보지 않겠냐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사카이 코마코 연락처를 얻었을까? 근데 얻었어. 얻어서 메일을 직접 보냈었어. 우와. 근데 그때 이제 뭐 원고를 검토해보니 자기가 뭐 진행하기는 좀 힘들 것 같다 해서 거절의 메일을 받기는 했지만 우리나라에서 답을 받았어. 답을 받은 아. 게 받았으면 됐어. 씹히지 않았으면 됐어. 감사한 일이야? 사카이 코마코 선생님께. 그러니까 되게 굉장히 예민하고 까다로우시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물론 일본 많은 작가들이 이렇게 한국 책 낼 때 예민과 까다로움이 그게 따라서 색깔과 뭐 이렇게 번역 토시 하나까지 다 점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본인 작품 세계가 사실은 그림 스타일이 거의 하나잖아요. 여러 가지로 구사하거나 만능적인 일러스트레이터라기보다는 그냥 뭔가 자기의 이야기를 갖춰져 있는 그런 느낌이라서 그건 고집스러움이 좀 느껴지는 작가고 요즘 또 중국하고도 그러니까 서양은 너무 멀고 중국에 진출하는 거는 해볼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림이 먹힐 것 같은 네. 느낌. 언어하고 상관없이? 이제 에이전트들이 그런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워낙에 중국 시장, 출판 시장은 막 커지고 있으니까 자기네도 뭐 잘하는 작가들 많이 있지만 또 다양하게 필요한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또 작가들이 이제 좀 더 그림책에 맞는 그림을 또 잘 더 하는 면이 있어서 그런 걸 뚫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생기는 것 같아요. 중국도 근데 워낙 인구 어마어마하잖아요. 거기에 그 스킬적인 면은 정말 다양하고 천차만별인데다가 이야기마저도 사실 보고거든요. 언어적으로 우리가 접근이 맞아요. 안 돼서 그렇지 그 안을 파고 파다 보면은 정말 무궁무진한 블록버스터급이 있기 때문에 사실 나는 거기랑 같이 일을 하면 뭔가 퍼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 거야. 우리가 거기서 얻어가려고 하다가 나중에 말려주고 대우를 받는 느낌의 근데 우리 무대에 하나라고 하나? 생각하고 그냥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진짜 우리나라 인구도 줄고 뭐 계속 우리가 그림책의 수준은 점점 높아져 가는데 책 만들어봤자 빨리는 그 원수가 뻔하기 때문에 정말 어쩔 수 없이라도 진출을 해서 그냥 같은 시장이라고 생각하고 할 수밖에 없는 거 같아요. 맞아. 네. 막말토끼 이번에 상하이 갔다 왔잖아요. 어머! 그 얘기 하는 거야? 너 넘어가려고 그랬더니. 어디를 조용히 넘어가려고. 갔다 온 얘기를 해야지. 아니 근데 아니 중국 얘기가 나와서 네. 갔다 와 보니까 분위기 어때요? 그러니까 지금 되게 한국에 대한 관심이 확 사그라들었다. 사드 문제 이후로 이제 정책적으로 다 막았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한 거야.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한국 책들을 막 보러 오고 한국 관도 또 꽤 됐다고 들었고 다양한 책에 그러니까 중국의 그림책 발전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막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책들을 보니까 막 진짜 자기네들 작가가 만든 그런 그림책도 있고 물론 이제 걔들도 정책적으로 그런 걸 미니까 고전이나 뭐 이런 걸 재화한 그림책들이 제일 많기는 한 것 같은데 다양한 생활 그림책들도 나오고 있고 또 그런 한편 아무튼 걔네는 인구도 많고 시장도 크기 때문에 계속 필요한 거예요. 아직 그림책 시장의 주류는 뭐 일본 책, 미국, 영국 책, 뭐 독일 책, 프랑스 책 이런 책들이 주류긴 한데 그래도 그걸로도 다 소화가 안 돼서 또 한국 책도 필요하고 한국 책이나 또 이런 게 또 정서적으로 맞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좀 잘 뚫어보면 숨통이 트일 만한 우리나라 작가들이 진출해가지고 뭔가 해보면 이제 괜찮은 사람들이 좀 이제 사기 안 치겨가지고 잘 다리 문제야. 좋은 에이전트가 있긴 해야 돼요, 진짜. 우리나라에서 이제 중국에 책을 수출하고 뭐 이런 에이전트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다 사드 문제 한 3년 이렇게 정지되면서 되게 지금 침체됐다가 다시 이제 조금 기운 내는 그런 시기여가지고 이번에 한 에이전트랑도 그런 얘기를 좀 하긴 했었어요. 우리나라 작가들 이렇게 다리를 놔주는 역할 나도 하고 싶고 가능할 것 같다. 그런 다리를 놔야지 돈을 버는 거고. 작가들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고 콘텐츠로서는 중요한 시장이고 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아직 막 글그림 창작까지 그쪽에 그런 거는 좀 모르겠고 그쪽의 글과 이제 우리 작가들의 그림으로 이렇게 협업을 하는 정도는 해볼만 하지 않을까 싶어요.
골드 피닐 상이라고 볼로냐의 올해 일러스트레이터 일러스트레이터스 엑시비션 것처럼 상하이 도서전에도 만들어서 온라인 공모를 하면 되거든요. 둘이 자매결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하이 도서전을 볼로냐 도서전을 하는 그 회사에서 운영을 하는 거죠. 위탁받아서. 볼로냐 도서전을 운영하는 거기가 상하이 도서전 운영하고 뭐 뉴욕 라이츠페 운영하고 심지어 21년부터는 모스크바 도서전도 운영을 하기로 했다고. 와, 이야 그 사무국 돈 좀 벌겠다. 그러니까 전시 운영의 선수로. 그래서 아무튼 그 상하이 아동도서전을 약간 아시아의 볼로냐처럼 키우려고 이렇게 막 노력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골드피닐 상에 이번에 그 안소민 작가가 이제 그 50인 뽑는 데 올라갔었거든요. 거기도 이제 쭉 보면 한 절반은 일부러 중국 작가를 뽑고 절반인가 이제 외국 작가로 뽑는데 보면은 동양적이네 하면 또 막 이렇게 유럽 작가고 와 되게 서양적이다 싶으면 또 중국 작가고 그런 경계들이 많이 무너지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심사위원이 그런 멘트를 하더라고요. 뭔가 그런 편향이 없냐 심사를 할 때 뭐 동양적인거나 이런 걸 일부러 뭐 이렇게 하지 않는 그 심사 의원이 그 말을 했다고 누가 전해졌어요. 네. 일부러 아마 피하고 싶을 걸. 네. 워낙 맨 처음에 한 십몇 년 전에 들어갔을 때는 20화밖에 없었어. 중국 그림책이. 그걸 워낙에 잘 하고. 야, 나는 또 중국 학생도 가르쳐봤잖아. 걔가 한국말 잘 못하는데 내가 그냥 드는 생각이 옛날에 제주도 책을 이렇게 만드는 걸 봤을 때 표준어로 원고를 보면 재미가 하나도 없는데 그 원어로 들으면 너무 재밌는 거야. 근데 중국 애가 내 수업을 듣겠다고 온 거야. 어떡하지? 한국말을 그렇게 잘하는 애가 아니서 너 혹시 네가 쓰고자 하는 내용은 번역은 가능하니? 그랬더니 가능하대. 그러면 자막을 써와라. 나는 원어로 듣겠다. 너가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하려고 하는지 뉘앙스는 내가 느끼고 그 의미는 자막으로 보겠다. 그래서 언제나 항상 그렇게 이야기 준비해가지고 와라. 그래서 얘가 1년을 이제 같이 해서 그림책을 만들어가지고 갔는데 그때 맨 처음에 걔 20대 초반의 아이였기 때문에 이야기가 그렇게 완결성이 있는 이야기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 똑같이 했어. 너희는 정말 무궁무진한 이야기가 있는데 나는 언어로 접근이 안 돼. 옛날 이야기라던가 네가 원하는 이야기 다 뒤져서 너가 하고 싶은 얘기랑 가까운 이야기를 원본을 찾아가지고 와. 그거를 각색해보자. 라고 이제 얘기를 했지. 그래서 얘가 찰떡같이 알아듣고 산해경을 다 뒤져서 온 거야. 거기 안에서 소수민족에 관련된 어떤 한 아이의 이야기가 있었어. 얘는 중국 아이고 그 얘기하면서 나도 소수민족이 되고 싶어요. 너무 혜택이 많아요. 막 이러는데 사실 내가 되게 놀랐어. 사실 그 얘기를 하면서 너는 소수민족의 비해를 알고 있니? 막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하기 좀 너무 잔인하잖아. 그래서 아 그렇게 혜택이 많구나. 막 이제 막 그렇게 마치 남자들이 여자들만 다 혜택 받고 이런 거. 약간 나 깜짝 놀랐어. 등록금 공짜고 뭐 이런 것만 기억하더라고. 뭐 되게 여러 가지 그 본토인으로 봤을 때는 혜택이 되게 많다고 생각하나 봐. 근데 아무튼 그 이야기를 해서 꾸려가지고 나중에 한 권의 그림책을 만드는데 야 이렇게 어린애 아무런 경험 없는 어린애도 그림 좀 그리면 이야기 하나 원료를 갖고 자기 얘기화 할 수 있는 정도의 소스가 무궁무진하구만. 너무 부러운 거야. 나는 그렇지. 너가 중국말을 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부럽다 내가 봐. 이 많은 걸 다 파볼 수 있으니 맞아. 얼마나 좋냐 내가 막 얘기했었거든.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요새 뭐 홍콩 사태나 이런 거를 보면 그리고 또 도서협회나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정부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서 이번에 진짜 뭔가 공항에 딱 한국에 돌아왔을 때 아, 자유세계로 돌아왔다 이런 느낌이 들었다니까. 그러니까 뭐 때문이었나 생각을 해봤더니 인터넷이 다 막혀있어요 요즘. 그러니까 홍콩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이버 블로그 뭐 구글 지도 이런 게 구글 지도가 되긴 되는데 엉터리에요. 정보가 하나도 안 맞고 심지어 지하철역이 틀린 경우는 잘 없잖아요. 지하철역이 잘못 들어가 있더라고. 그리고 뭐 페북이며 트위터며 뭐 카톡이며 뭐 이런 거 다 안 되고. 어머 다 안 돼요? 제가 중국에 계속 도서전 때문에 한 세 번 갔는데 조금씩 이렇게 막았다 풀었다 약간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제일 심하더라고요. 그런 독재 사회에서 지금 어쨌든 출판 산업과 출판은 언론이잖아요. 부딪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게 지금 어린이 도서 쪽은 사실 정부 쪽에서 꽉 잡고 가는 지금 어린이 도서전이잖아요. 상하이 도서전이. 그래서 꽉 잡고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 편향적인 정책에 아마 휘둘릴 거거든요. 내용도 좀... 검열이 많겠다. 아,
아쉬워요. 예. 이게, 그런 면에서 이게 다 통제를 못 하기는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대체로는 ISBN, CIP인가 ISBN을 책을 만든 다음에 이제 허가를 받아야지 책을 낼 수 있거든요. 우리는 그냥 등록하면 책을 자유롭게 되지만 걔들은 아직 그 허가진 거지 책을 내는 것도. 그래서 사드 문제 이제 터졌을 때 그 CIP 발급을 안 해줘가지고 책을 못 냈었던 거거든요. 한국 책을 계약했던 한국 책이 막 쌓여있고 그랬었어요.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그래도 또 어느 나라보다 더 자본주의적이기도 해가지고 그러니까 돈이 되니까 또 그러니까 이게 양면이 같이 존재하는 그런 검열과 더 이렇게 돈 위주로 굴러가 하는 그 상업성과 우리는 그 사이를 잘 파고들어서 기회를 만들어야죠. 비사이로 막가 뭐 이런 어렵다. 티베트 문제 이런 거 안 건드리고 홍콩 문제 이런 거 안 건드리면서 이렇게 잘 그냥 엄마는 자식을 사랑해. 아빠랑 같이 살면 좋아. 맛있는 거 먹으러 가. 사카이 코마코 얘기하다가 중국으로 넘어갔네. 중국 리포트로. 근데 사카이 코마코도 그렇고 진짜 눈 표현은 잘하는 작가고 저 작가는 아마 올드하다라는 느낌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도 매력적이라서 그거 자체를 그냥 받아들일 수 있게끔 되는 작가인 것 같아요. 저는 사카이 코마코랑 미야코시 아키코랑 완전히 스타일은 다른데 정서적인 면이 비슷한 흐름이 있어요. 일본적인 어떤 느낌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정 내에 아이의 어떤 심리를 아주 디테일하게 보여주는 느낌이 있고 미야코시 아키코가 훨씬 사실 좀 동화스럽기도 해요. 근데 이제 사카이 코마코는 훨씬 표현에 치중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심리적인 표현에 구도나 이런 부분들이 둘 다 되게 훌륭한데 사카이 코마코가 훨씬 더 선배이기 때문에 좀 그런 면을 배우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사실 눈이 그치면 저는 원본으로 봤을 때 정말 눈물 좀 이렇게 울컥할 정도로 그 눈의 느낌과 아이가 놀고 싶은 마음과 엄마가 걱정하는 마음 그 잠깐의 사이에서 아빠를 기다리면서도 한편으로 즐거웠던 그런 감정들이 너무 잘 이렇게 섞여서 구성이 돼 있어가지고 처음에 봤을 때 되게 울컥했었던 것 같아. 2005년도에 딱 보면서 문학이네 라는 생각을 가졌던 작품 중에 하나였어요. 그냥 누군가에게 들려주려고 하다기보다 이렇게 단편 소설이 탁 쓰여져 있어서 누군가 열어보기를 원하는 그런 작품 같은 느낌? 근데 내가 그 책을 어떻게 발견했나 몰라. 일본에 출장 갔을 때 산 건 분명한데 어떻게 샀는지는 기억이 안 나. 궁금하다. 비교해서 보면 좋겠다. 진짜. 그러게. 그리고 내가 일본 말을 막 배울 때였기 때문에 더 좋았어. 말이 쉬웠어. 말이 많지 않았고 말이 되게 쉬웠어. 그래서 좀 더 왜냐면 원어를 막 배울 때 의미가 다른 그 중첩된 의미가 잘 안 들어오고 아주 간결하게 들어오잖아. 단순하면서. 그러니까 그거와 그림을 같이 보면서 이렇게 느끼다 보니까 난 되게 직접적으로 그렇게 쿵 왔던 것 같아. 책 아까 보면서 그 태풍이 온다라고 최근에 여름휴가 전날 밤으로 다시 나온 이 책이 그 미야코시 아키코. 맞아요. 첫 책이에요. 네. 첫 책이구나. 첫 책. 그러니까 왠지 느낌이 통하는 바가 있는 것 같아. 이게 정말 선생님으로 삼지 않았을까 이 미야코시 아키코가 우리끼리 생각해본다. 약간 첫 책이고 그걸로 아마 일본 그림책상이었나? 뭔가를 탔어. 그래서 되게 일본 내에서도 주목하는 작가? 근데 사카이 코마코가 그래도 약간 컬러풀한 느낌이 좀 있다면 이 작가는 정말 포인트 색깔 외에는 안 써. 까맣게만. 컴퓨터로 아마 내가 무슨가 색을 주는 것 같거든요. 작업을 한 다음에. 그래서 마지막에 이 친구도 무슨 토끼 엄마하고 밤에 산책을 하는 거였나 어디 갔다 오는 내용이었나 그 내용 집으로 가는 길 이게 라가치상 받은 아 그 라가치상 받았어 난 왜 이렇게 그거랑 안 맞지 나 조금 무서웠어 그게 토끼가 눈을 정말 눈꺼풀도 없이 이렇게 땡그래서 뭔가 유령 엄마처럼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밤에 가는 그 느낌이 여기에서의 이 포실포실한 느낌이었고 약간 좀 되게 세게 오는 거야. 그래서 너무 되게 좋아했는데 있지. 아 진짜? 라가치상 받은지 모르고 막 이거 좋다 이거 계약 됐어야 돼. 라가치상 받았잖아요. 스페셜 멘션. 나는 그 태풍이 온다랑 피아노 연주회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 안 나왔죠? 네 안 나왔어요. 그게 되게 좋았어요. 공동 제작해야 되는 책이어가지고 책도. 아이씨 브런치 신사구나. 예. 아이 책이.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풀라고.
그 사장님이 한국에 대한 불신이 되게 크대. 아. 옛날에 너무 여러 번 당했다나 어쨌다나한테 그런 거 치고 참 고집스럽게 최고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전 세계에 다 코어를 한다면서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돈 좀 많이 벌었을 거야. 저기 누구야? 요시타케. 이게 정말 사과일까 이걸로. 전 세계 여러 나라에 막 말레이시아에서 이렇게 찍어서. 아니 근데 그 책도 코어를 한다고 생각해봐. 다른 나라에서 찍어서 다 수입해야 되는 거야. 우리나라에 판권만 주고 우리나라에서 제작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 근데 그게 힘든 것보다 돈이 되는 게 커서 그렇게 한다고도 하더라고요. 교류를 하자고요. 교류를. 이제 유럽에서는 그 코 방식을 더 많이 하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어디 영국 출판사 갔을 때 그러니까 한국으로는 저작권 수출을 하는데 유럽 내에서는 아예 그 처음에 이제 쫙 미리 뿌리고 몇 부 찍을지 딱 받아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책을 낼 건가 말 건가까지 결정한다고. 주문이 프랑스, 독일에서 주문이 없으면 그냥 기획 자체를 폐기해보는데요. 그럼 기획서를 먼저 돌리는 거예요? 기획보다는 조금 이제 컬러 안 된 그런 더미 이제 글 안고 그냥 스케치 그림 있고 막 이런 상태에서 쫙 돌려가지고 그러면 프랑스 독일에서 몇 천부 이렇게 받지 못하면 거의 폐기한다고. 글 작가한테 어느 정도 페이해주고 그림 작가한테 어느 정도 페이해주고 그 기획안에 대해서 그렇게 간다는. 우와. 논픽션 그림책들 만들 때 그렇게 많이 한다. 그거는 그럴 수 있겠다. 논픽션은 워낙 투자 금액이 세니까. 뭐 기획을 바꾼다든지 아무튼 책을 안 내는 일도 있대요. 그런 데서 안 먹히면. 그러니까 한국으로 우리가 되게 수입 많이 하잖아요. 한국의 저작권 수출하는 건 아주 요만큼이라고. 그쪽에서 공동 제작을 하는 게 진짜 돈이 된다고. 우리 사카이 코마코는 별로 얘기하다 말았네. 저 난 토끼의 한숨 숨마저도 저 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까지도 너무 사랑스러운 책에 대해서 마구마구 수다를 떨고 싶었지만 시간이 다 됐네. 자꾸 딴 얘기로 빠졌어. 하지만 소중한 중국 얘기를 하는. 실용 정보를 제공하였어요. 진출하자. 자 한마디씩 해볼까요? 그러게요. 이제 진짜 겨울이네요. 너무 좋아요. 울면서 좋아요. 왜? 아니 근데 옛날에는 오히려 더운 여름에 늘어지고 겨울이면은 바짝 긴장된 상태에서 뭔가를 하기 좋고 그래서 좋아했는데 지금은 너무 추우니까 꼼짝을 하기가 싫더라고요. 나이 들었어. 뭐야 오늘의 이거? 주제. 정말 마무리까지 읽었으니까. 그래서 오늘 왠지 좀 조용하고 눈 온 나가면 진짜 눈 아 있을 것 같고 눈 온 걸로 합시다 우리. 편집을 해서 내보낼 때 눈 오는 날 딱 내보내는. 아니에요. 나도 그러고 싶다. 그게 뭔 상관이야. 눈 그림책, 겨울 그림책 저도 한 권 내고 싶군요. 끝입니다. 선 좀 합시다 빨리. 호빵맨. 호빵맨. 기다리시오. 저는 가을 되게 좋아했었는데 겨울책을 보다 보니까 오랜만에 좀 따뜻해지는 느낌이 좀 들었고 다람쥐 얘기처럼 눈 겨울이 한 시즌이 저 멀리 있었잖아. 지금 이제 돌아오고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걸 보니까 아 눈도 보고 싶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문제 막상 보면 아이씨 귀찮아 귀찮아 막 이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되게 아름다운 그림책들을 오랜만에 착 한번 봐서 눈 호강을 한 것 같아. 눈 그림책 보면서 눈 호강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배고픈 관계로 다들 감기에 걸리지 마시고 다음번까지 또 재미있는 수다 준비를 합시다. 또 만나요. 제발. 오늘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배가 고파서.